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인데 여기에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일곱 교회가 중에서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서문화 교회고 또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직 칭찬만 받았어요. 다른 교회는 책망받고 받았지만 또 책망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이 필라델피아가 지도에 어디쯤 있는지 지도를 잠깐 보시죠. 에베소라는 도시도 해안가에 있고 서머나라는 도시도 해안가에 있는데 필라델피아는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저 필라델피아는 좀 이렇게 토지가 척박해요. 그리고 또한 이곳에는 항상 지진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가 한때는 지진 때문에 다 무너져서 전체 도시를 재건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북쪽에 어떤 이렇게 화산 평야에서는 포도를 심었어요. 그래서 포도가 잘 되어서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포도주가 또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이 필라델피아를 지키는 수호신을 수레신이라고 합니다. 술, 알코올. 알코올의 신이 이 도시를 지킨다 할 정도로 이곳 시민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전이 곳곳에 있는 이렇게 정말 신앙하기가 어려운 곳이 필라델피아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신앙을 지켰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자, 7절 보시면은요, 7절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보시면 또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딴 사람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 열수 있고 닫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문을 예수님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까요? 천국 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네, 연이어서 그다음에 좀 띄워주죠. 그래서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문이 열려 있어요. 자, 어떤 문이? 천국 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 문을 닫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아니면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닫지 않으시고 열어놨대요. 최고의 칭찬이에요. 예수님이 조금 못하면 책망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야단을 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좋은지 그 교회 앞에 문은 천국을 향하여 열어놨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갈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최고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칭찬을 할까요? 그 뒤에 보여주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뭘 하고? 내 말을 지키며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대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주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 거를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걸 아냐면은 크기를 봐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저 사람이 얼마나 외모가 화려한가,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가, 외모와 형식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외모와 형식을 보지 않고, 뭐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 한 것을 보고 너가 천재산을 하였다. 사실은 이 두렙돈이라는 것은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00원? 우리가 뭐 저기를 할 때 헌금을 할 때 500원 헌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런데 요즘 돈으로 한 500원 정도 되는 돈을 과부가 그걸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게 전재산이란 걸. 그러면서 너무너무 칭찬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모와 크기와 능력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얼마나 진심인가,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성실한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태도를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라델피아 교인은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받은 재능이 적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나 직위가 보잘 것 없으며 사회적인 부도 그리 많지 않은 그런 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이제 존재였죠. 근데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한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물질을 끌어모으고 풀을 축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 풍조를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조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불의를 하지 않고 그냥 주님 말씀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뭐 다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풍요롭게 사는데 좀 가난하고 좀 가진 게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저희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요,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일을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따오면, 가지고 오면은 거기 가서 주인한테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재료랑 모든 걸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걸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한대요. 그런데 자기를 데려다니는 그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제 고객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얼마를 받아서 철제도 사고 재료를 다 이제 사서 이제 재놓는데요. 근데 그 주인한테 받은 돈으로 산 재료는 그 주인이 그 고객이 원하는 대로 넣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이 되면은 살짝 가서 그 철제를 살짝 빼돌려가지고 판대요. 그래서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데요. 목사님, 이걸 제가 맨날 보고 있는데요. 또 그래서 본인한테 조금 찝어준대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된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그러지 말자고 하면은 잘리잖아요. 나 일자리 없어지잖아요. 근데 좀 따라다니면 나한테 좀 주기도 해요. 어떡하죠?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런 실정이죠, 지금 세상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제 현장 감독을, 건축을 하면서 현장 감독을 하는 분을 봤는데 그분이 받는 월급은 한 달에 얼만데 그분은 자기가 받는 월급의 10배 이상의 수입을 하고 말할 수 없이 큰 아파트에 떵떵거리고 산대요. 그 사람 월급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대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상상이 되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고지고대로 뭐 그냥 살면은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조금 바보라 그러죠.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았어. 조금은 가난하게, 조금은 부족하게,
그래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작은 능력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또한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이 되는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도 우리 예수님 이름을 부정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함을 쫓고요, 세상 사람은 대단함을 쫓고요, 사실은 뭐 우리 성도들까지도 교회를 가면은 대형 교회를 가려고 하고 조그만 교회는 좀 초라해 보이고 그러죠. 중국에서 이제 오신 어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한번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저는요 여기 잠깐 다니러 왔어요. 근데요 나는요 저기 여의도에 순복음교회 다녀요. 막 이러면서 내가요 중국에서요 집사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 다닌다는 이 대형교회 다닌다는 걸로 자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제 나한테 좀 이렇게 뽐내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지 마음인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은큰 교회 다니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예수님이 있느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는 것 따라 살아가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좀 우리 한중사랑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중사랑 교회도 저기 가리봉에 있을 때 좀 사실 예배당이 외모로 봤을 때 뭐 그리 그렇죠? 뭐 좀 초라했죠, 그죠? 사실은 예배당이 그렇게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오피스텔 세 채를 벽을 터가지고 한 자리 해가지고, 예.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의자 50개를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50개만 채워주세요. 의자 50개의 의자에만 꽉 차게 해주세요. 전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아이고, 사람이 차고 넘치게 오죠? 그래서 의자를 걷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방석을 놨는데 방석이 크기가 가로 세로 40cm예요. 40cm 뺨으로 뒷밤 정도 되는 거죠. 딱 이제 40cm의 방석을 우리 집사님들이 그 이제 예배당에 놓을 때 방석과 방석 사이의 차이를 요만큼 둬요. 이만큼 안 둬요. 요만큼 둬요. 그러면은 우리가 앉는 자리는 딱 40cm예요. 40cm 방석 안에 엉덩이도 놓고 다리도 놓고 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앉아야 돼? 이렇게 양반다리. 근데 양반다리에서 한 시간 앉아있으면 어때요? 다리가 좀 저리죠? 그래서 다리를 좀 펴면 앞사람 좀 툭 쳐요. 그럼 왜 그러냐고, 이제 그러면서. 근데 다리를 이렇게 펴려고 하면은, 딴 사람의 이제 옆으로 이렇게 펴야 되잖아요? 왼다리 같이 펴면은요, 앞에 사람이 내가 이 다리로 안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옆에 여름이 되면은 이제 반팔을 입고 있으면 옆에 사람하고 살과 살이 부딪히고 땀 냄새 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참 그런데 이제 뭐 한 번 예배 드릴 때 700명 많기에 올 땐 900명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루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갈 때 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런 곳에 예배를 드리러 올까요? 누가 오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세요. 편안하고 좋은 예배당에 가고 싶지 어떻게 그런 곳에 가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오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왜냐하면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뜨거운 주님 사랑이 있고 복음의 본질에 대한 아주 특별히 준수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를 생각하며 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진심과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자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연륜이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도 정말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막 이제 사랑의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신자 전도 수련회다 하고 차 타고 놀러도 가고 막 되게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다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아 이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점심 때 어떤 형제님이 나한테 면담 요청을 해서 왔어요. 그래 왜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어떻게 헌금을 돈을 걷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에서 헌금 걷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대. 교회 가면 돈을 주는 곳이지. 교회에서 어떻게 돈을 받냐고. 중국에서 돈 받고 다니셨나 봐요.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신 막 많이 베풀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가끔 가서 한두 번 봤나 봐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가면 교회에서 나한테 돈 주는 곳이라 생각을 해서 제가 헌금을 하자고 했더니 그럴 수가 있냐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정도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짧은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이게 작은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잠깐 있다가는 비자를 가져서 이 한국에서 제대로 이렇게 그런 신분증이 아닌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외로운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이렇게 힘든 날에도 주일 하루 쉬는 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정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뭘로 본다고요? 외모로 보지만 우리의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죠.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과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시는, 크기야 얼마나 많이 가셨느냐 보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어떤 상을 주시는지 우리가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아멘. 9절 앞에 보시면은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을 되게 핍박하는 자는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이 왜 예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까요?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올 메시아가 예수님이 올 거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죠. 이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진심으로 신앙을 안 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종교 지도자가 모든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지도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은 사람들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면 되는데 길거리에 서서 막 기도하고요. 나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하고 십일조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 막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일반화돼 형식적인 외식하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기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이 예수가 메시아로 온다는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자,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는 자, 핍박하는 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구절에 보시면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죠. 사단의 무리다. 저들은 사단의 무리다. 그러면서 저들이 어떻게 됐냐면, 구절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할 거래요. 너희를 괴롭히는 그들이 결국은 네발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 예, 여러분들이 원수가 내 앞에서 절하고 나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면 어때요? 너무 기분 좋죠? 그런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 이런 일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 예,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어떤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어디 가는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에요. 시험할 때라는 게 어떤 때냐면은, 자,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리고 이런 종말 전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환란의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환란을 겪게 돼요. 환란에 멸하게 돼요. 그런데 이 유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종말 앞에 환란의 때 환란에 속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건져준다는 얘기예요. 보호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환란의 때를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해주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시험당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을 주셨어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상.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하게 하는 것, 굴복하게 할 것이고, 둘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것, 환란 때 보호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시험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11절, 12절.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면류관을 유지시켜 확신을, 면류관을 줄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이기는 자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도가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게,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심판하시는 그분하고 내가 특별한 관계가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중국의 최고의 지도자 시진핑 주석하고 특별한 관계가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12절. 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이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뭐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너무나 귀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는 상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원수들이 굴복할 것이요, 그 환난을 면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 백성 시민권을 줄 것이요,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하늘의 상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상.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좀 실망스럽게 돼요. 어우,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땅의 상도 좀 주시죠? 아유야, 나 부자가 좀 되게 하시고요. 우리 자녀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보지도 않는 하늘의 상 준다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진리.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하나님 앞으로 안 갈 자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구나 다 가야 돼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그죠? 그럼 이 땅은 잠깐이에요. 자,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환대를 받으면서 환영을 받으면서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서 왕노릇하며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집니까? 자,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냥 먹먹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귀 있는 자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는 귀 닫은 자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들려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 듣지 못한 사람 듣지 말라.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 예수님 하시는 모든 설교가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얘기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비밀로 두고요.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깨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오늘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고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지요? 귀 있는 자인지요? 나는 귀가 있습니까? 들려지는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감각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사모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사실 진리잖아요. 진리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주님 앞에서 한 일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 작은 능력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저기도 계시는데 우리 김용성 집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이제 우리 저기 가리봉 교회에 계실 때 시설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참 많이 애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 며칠 전에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참 여태까지 너무나 열심히 사셨죠 하고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께서 사실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대요.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대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뭐 내가 세상에서 지금 있는 집 한 채 남았지만 그게 참 그때 살 때의 기쁨보다 지금 기쁨은 어때요? 그냥 그렇죠? 세상 게 어때요? 남은 게요. 기억이 별로 안 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집사님, 우리 귀에 한 일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잊어버릴까 봐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집사님, 우리가요 진짜 우리가 213호에 그 처음에는 그 오피스텔 안에 싱크대가 있고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그거를 밖으로 드러내면서 어디에다가 주방을 차렸냐면은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옥상이 있었어요. 천정이 없는 옥상. 거기다가 LPG 도시가스 넣고 손 넣고 거기서 밥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집사님 이거 너무 춥다. 천막 치자. 벽 하자. 수도 끌어오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보일러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천정을 판넬로 하시고 그 위에다가 이 전등을 달아주시고 한 대를 주방으로 만드셨어요. 본인이 다 하시면서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옆에 교육관을 임대를 했는데 교육관 지하가 어떻게 됐냐면은 옆에 건물 물이 이만큼 있었어요. 지하에 그 물 다 빼내고 거기다가 바닥에 보일러 깔고 그런 험한 곳이니까 주 화장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장실 말할 수 없이 지저분했는데 그게 벽에 타일 다 깔고 거기다가 수도 연결해가지고 아기들 소변 부는 데도 만들고 우리 이쁘게 이제 다 이렇게 그 새 저기 변기 다 해가지고 깨끗하고 너무나 깔끔한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요. 직접 온 이렇게 발
본인이 노동하시고,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저녁 때까지 집에 가지 않고 그걸 끝내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 업체에다 하려면은 너무 막 돈 많이 드니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주셨고, 그 옆에 건물에 교육관을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도 그 100평이 넘는 교육관을 그 칸을 지르고, 그때는 업자를 불러서 했지만 뭐 집사님이 다 이렇게 진두지휘해서 업체에서 인테리어 했을 때 절반 가격으로 에어컨까지 다 달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주일학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쓴 기억이, 사람이 나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기억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거 먹고 편한 차 타고 좋게 산 것은 잠깐이요. 우리 주님 앞에 한 일은 기억나는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일이란 것은 교회 와서 꼭 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에서 사랑하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주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다는 말을 듣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이 들려지지 않아서 그냥 평생 돈만 열심히 벌다가 주님 앞에 가보세요. 주님이 너 뭐하고 왔니? 돈 벌고 왔어요 하면 그렇게 뭐 수고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애는 썼다 그러시겠죠? 지금 이런 칭찬과 이런 상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이, 이게 바른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이 인생, 아까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사실은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걱정할 거 없이 해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